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you sent me to tears, I give you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안녕하세요. 지진의 웹TV 유준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올 크리스마스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라디오를 통해서 받고 싶은 선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소개되곤 하죠. 뭐 스크루지 아저씨가 너무너무 미워요 라는 그런 앙증맞은 사연에서부터 2세를 맞은 후에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라는 등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참 다양한 사연들이 소개되곤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선 저희가 10대부터 20대까지 낭만파를 위한 제품을 모아봤었고요. 그리고 20대부터 30대까지 실속파를 겨냥한 디지털 선물 모험전도 함께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엔 올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 30대 분들을 위한 제품들로 구성해봤습니다. 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조금 고가의 모델들로 구색을 맞춰봤어요. 네, 연말 연시에는 전자제품 할인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네. 조그만 마우스품을 팔다 보면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발품보다는 마우스품을 파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드네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족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제 뒤에 보이시죠? 시청하 스케이트장이 지난주에 개장을 했는데요. 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한 손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움직이는 피사체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네, 겨울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 이곳뿐만 아니라 스키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드를 타면서 아무리 멋진 묘기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로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초미니 디지털 캠코더입니다. 이 제품은 촬영뿐만 아니라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산요의 작디 CG6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줄곧 이렇게 스케이트장 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들이 조금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으로 아이들의 동영상을 찍어줄 뿐만 아니라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신다면 뭐 전혀 지루할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제밥값도 못하는 그런 컨버전스 제품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637만 화소의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갖췄어요. 정지 화상을 촬영할 때도 그리고 손 떨림 방향과 떨림의 양을 카메라에 내장된 자이로 센서가 잡아내서 떨림 현상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서 정지 영상을 동시에 촬영할 경우 동영상이 잠시 멈칫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상 촬영 중에 될 수 있으면 정지 영상을 촬영은 금해 주시고요. 야간 촬영 때도 최고 감도 1600까지 지원하는 고감도 촬영으로 흔들림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실제로 이 테스트를 위해 극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어두운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는 주연 배우들을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잘 잡아냈습니다. 큰 흔들림 없이 실내의 어두운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선명한 화질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연분홍이라고 해야 하나요? 옆에 이 핑크색이 가미된 디자인이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손이 크신 분들에게는 조금 그립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HD1A 제품에 비해서 무게도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크기도 작아졌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좀 더 세련되졌습니다. 촬영할 때 11만 화소의 저반사 2.5인치 LCD 모니터는 햇빛 아래서도 선명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약 290도로 회전해 각도와 높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셀프샷들도 가능한데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의 저장 매체는 SD 메모리뿐만 아니라 SDHC까지 지원합니다. 4GB SDHC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4시간 분량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뭐니뭐니 해도 캠코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용량 메모리 지원인데요. 네? 그 점에서는 평균 이상을 하는 셈이네요. 그런가요? 네.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는요, TV를 연결해서 보실 때 부드러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스무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마다 다 각기 다른데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44만원 선입니다. 마우스품을 열심히 파셔야겠어요. 출산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통 가정에서는 육아일기를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이 육아일기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미니홈피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뭐 일반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컴팩트 사이즈는 또 허점이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포토샵 등의 편집 프로그램을 꼭 한 번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 편집이라는 게 말이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편집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도 그렇고요. 한 장 한 장 편집하는 과정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격대도 낮아진 그 준 전문가용 DSLR 카메라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캔디란 애칭으로 불리면서 한껏 기대를 모았던 펜탁스의 KTND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KTND의 가장 큰 특징은요,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CCD의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다. 1.75만 화소의 대형 CCD 전면을 불소 코팅해 먼지 흡착을 방지하고 흡착된 미세먼지를 CCD 자체 떨림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K100D에도 적용된 카메라 바디 내장 방식의 손떨림 보존 기능인 SR 기능도 한층 강화됐고요. 그리고 DSLR 카메라로는 최고 수준인 22비트 화상 처리 기술이 적용돼 일반적인 12비트 기술보다 1024배의 정밀한 색 분해가 가능합니다. 인물의 피부색에서부터 다양한 피사체의 미묘한 질감까지 사실성이 뛰어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방진, 방적 기능으로 카메라의 안정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별도로 판매되는 세로 그립에도 방진, 방적 기능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가격 알려주셔야죠? 네, 이 제품의 가격은 번들 렌즈를 포함해서 100만 원대 선입니다. 가족들과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지만 선뜻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네, 물론 행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가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또 유용한 게 있죠? 그 가이드를 부르면 되겠죠. 오늘 유 기자님과 별로 손발이 맞질 않습니다. 네, 바로 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통신을 통한 정보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항상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지도가 있느냐, 그리고 액정을 통해서 한 번에 그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내비게이션 오드아이 N700D는 편의성과 활용성에 중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7인치의 제법 큰 LCD를 달았습니다. 뭐 일반 택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택시 기사님들이 자주 찾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N700D는 디자인의 미적인 측면에서 소홀한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하지만 쉽게 조작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이란 컨셉을 위해 어깨에 힘을 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VGA급의 낮은 해상도에 네모 반듯한 모양, 조작 단자들의 단순한 일렬 배치, 버튼 크기가 또 크고 간격도 많이 떨어져서 오래전에 마치 아날로그 TV를 연상케 하는데요. 설계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내비의 장착 위치는 차량의 앞 유리 중앙이죠. 운전 중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위치에 기존의 4인치 정도가 아닌 무려 7인치 LCD를 채용한 내비를 달다 보니 그만큼 시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베젤을 최소화한 네모 반듯한 형태의 디자인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듬성듬성 배치한 단순한 형태의 조작 버튼도 이유가 있는데요. 볼륨 조정과 같은 간단한 조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볼륨 조절 같은 작은 조작을 위해서 그때마다 차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N700D는 만도의 매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매피를 이용해서 가능한 서비스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내비의 실질적인 도로 안내와 같은 그런 편의성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피를 통해서 N700D는 목적지, 교차로 등 주요 안내 포인트에서 분할 화면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등의 안내가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주요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 휴게소 정보 및 남은 거리를 표시해줍니다. 또 유료 도로를 운행할 경우 도로 통행에 따른 요금까지 미리 알려주는데요. 주야간 전환에 따른 화면 변화, 3D 모드를 통한 주변 건물 정보, 도로 크기까지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로 정보 표시, 규정 속도 초과 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 표시 등도 가능합니다. N700D의 부가 기능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상파 DMB 수신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부가 기능으로는 동영상 및 오디오 파일 재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USB 호스트 기능을 통해서 메모리를 백업하고 백업된 사진 파일을 화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지만 FM 트랜스미터 기능을 제공해서 차량에 장착된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음질로 동영상 및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제품을 엄선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 제품들을 통해서 가족 간에 더욱더 화목한 시간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지넷의 이유준영 진아였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